이게 왜 이 퍼센티지를 내가 왜 자꾸 쉐이빙 하냐면은 이 퍼센티지를 내보내고 여기 커서가 빡빡빡빡하지. 네. 이거를 내는 놈이 이 컴퓨터 인터프리터가 돌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왜 깜빡거리? 사람이 여기 커맨드를 칠 때까지 얘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글자 하나를 치면은 요 B자 치기를 하고 커서 그 다음에 움직이고 R 치면 또 커서 움직이고 R 치면은 R 받아들여서 화면에 다시 뿌리줘야지 사람이 자기가 R 제대로 쳤다는 거 알지?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제 이걸 해독하기 시작하는 거야. 해독하면 DIR이라는 커맨드를 이 프로세스로 하나 만들지. 여기 만든 프로세스가 DIR 프로세스야. 그러면 커널은 여전히 있고 커맨드 인터프리터가 있고 이 사이즈가 똑같다. 커맨드 인터프리터가 예를 들어서 같은 도스 같으면 얘가 프로세서가 돈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진 않아. 이 그림을 얘가 잘못 그렸어. 이렇게 원래대로 커맨드 인터프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 프로세스가 이렇게 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남는 메모리는 있을 것이고 그치? 이게 MS 도스가 돌아갈 적에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나 커널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유닉스도 똑같다. 유닉스도 바단에 이제 커널이 있고 프로세스가 A는 어디 돌다가 벌써 나갔겠고 프로세스 B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쉘이다. 그치? 쉘도 유저 프로세스이면 별반 다를 거 없다. 똑같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C가 있고 프로세스 D가 있고 빈당이 있고 얘는 언제 써먹어? 프로세스 E가 들어오면 이렇게 써먹겠지. 프로세스 E가 이거보다 사이즈보다 더 크면 어떻게? 이거보다 이 프리 메모리보다 프로세스 E가 더 작으면 여기 쏙 들어오겠지. 네. 더 크면 어떡하냐? 못 들어오지? 네. 언제 들어와? 다른 이 중에 다른 프로세스 하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니야 돌다가.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땅이 확보되면 그때 돌다가. 이거 뭐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MSN으로 반가반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얘가 하는 얘기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돌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케이스인데 저기 시스템 프로그램 시간에 컨슈머 프로듀서 앱 짠 적이 있어? 어? 컨슈머 프로듀서 유저프로는 알지? 컨슈머는 뭐하는 놈이? 뭐하니 물을 마시는 친구. 프로듀스는 국물에서 뭐하니 물을 퍼내는 친구. 그래서 물을 생성해서 컵에 담아주면 계속 컵에 뭐하니 담기만 하는 프로세스가 프로듀서이지 생성자. 컨슈머는 컵에 담긴 물을 뭐하니 마시기만 하는 게 컨슈머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그 두 개가 4개 역할을 누가 해? 컵이란 게 하지. 컵이 어딨냐 그 얘기야. 이게 컵의 위치는 어딨어?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 A가 컨슈머야. 프로듀서야. 우물에서 물을 파서 컵에다가 담아서 주면 이 컵에 있는 물을 이 컨슈머가 가져가서 이렇게 물을 들이 마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 커널 속에 있는 M이란 그 버퍼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 데이터 교환을 한다. 이런 뜻이다. 왜 이렇게 복잡해? 내가 주면 프로듀서가 주면 얘가 이렇게 받아먹으면 되지. 왜 이 동네까지 갔다 와? 그게 핵심이지? 답이 뭐니? 도균이한테 내가 뭐 주고 싶어서 물 주면 지가 받아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A가 B한테 주면 되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니? 메모리 프로텍션? 맞다. 왜 메모리 프로텍션 해야 돼?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억나니? A 프로세스는 주소 공간이 이만큼 아니야. 그치? 네. B 프로세스는 자기 주소 공간이 이만큼이지. 이걸 확대하면 이만큼이지. 그치?
이 프로세스는 이만큼을 아까 내가 글씨 지웠는데 뭐라고 적었니 여기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해? 어드레스 스페이스, 주소 공간이다.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저 주소 공간을 넘어갈 수는 없다. 네버에버. 절대로. 특히 이 유저 프로세스가 자기 주소 공간을 넘어서 이쪽으로 손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고? 손목을 잘라버리지. 이제 말했으니까 얘가 이 프로세스가 자기가 이 친구한테 데이터를 준답시고 데이터를 이게 쑥 집어넣는 게 이 친구 녹이 덩어리에 내가 손 집어넣는 건 똑같아. 안 되지. 이 주소 공간이라고 이게 프로세스 A의 주소 공간이고 이걸 확대하면 텍스트 데이터 CSS 스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프로세스 A는 프로세스 A의 주소 공간 내에 갇혀 있어야 돼. 평생. B는 B의 주소 공간 내에 갇혀 있어야 돼. 그랬을 경우에 통신은 못하지. 통신이라는 게 얘가 얘한테 줘야 되고 얘가 얘한테 뭘 줘야 되는데 그럼 통신은 어떻게 하냐. 주소 공간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통신을 못한다. 이게 문제라고. 어떻게 하니? 커널을 중간 매개체로 삼아서 한다. 이게 이 그림이 주장하는 바야. 그지? A가 자기 주소 공간 내에 갇혀있지만 이게 커널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커널도 텍스트 데이터 CSS 스펙으로 나눠져 있다. 그치? 그래서 커널과 유저는 이게 시스템 코어를 통해서 왔다갔다 하도록 돼 있다고. 유일하게. 그래서 이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을 소부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렇게 내 지난주에 설명을 해줬잖아. 그래서 이 프로세스 A가 놀다가 시스템 코어를 만나면 이 커널 속에 속도라서 이 속에 코드를 수행하고 다시 나간다고. 그래서 이 속에 수행하고 나올 때 이 메모리를 아까 아규먼트로 안고 들어와서 버퍼 커널 속에 버퍼 속에 적어놓는 거야. 적어놓고 나가면 그래? 나중에 얘가 뭐하고 있니? 이게 소켓으로 연결돼 있지? 얘가 리슨을 하고 있는 상태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얘가 쓰놓고 나가면은 얘가 인터럽트를 걸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프로세스 B가 리슨하고 있다가 이 속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시 가져가서 지금으로 마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프로듀싱을 하고 컨슈밍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컨슈밍을 하고 이게 원루프가 계속 돌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개념도 지키면서 두 프로세스 간에 프로듀서와 컨슈머 간에 통신도 가능하다. 이게 이 그림이야. 그럼 다 깨끗이 해결됐다. 그치?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자기 주소 공간 내에 갇혀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프로텍션 개념에서 프로세스의 프로텍션 개념에서 무지 중요한 개념이야. 그치? 그래서 그 프로텍션 개념도 지키고 한편으로 통신은 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이 프로텍션 개념을 깨겠다는 얘기거든. 깨야지 통신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직접 깨지 않고 커널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서 통신 문제도 해결했다. 그래서 해피하다. 그런 얘기. 됐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을 메시지 패싱 방식이라고 해. 근데 통신을 하는데도 쉬어드 메모리 방식이다. 유닉스는 이 두 가지 그 통신 방식을 제공하는데 쉐어드 메모리는 중간에 메모리를 공유 영역으로 쓰는데 이게 프로세스 A의 주소 공간 아니지? B의 주소 공간도 아니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A는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에 못 쓰는 거야. 자기 주소 공간을 벗어났으니까. 그치? 쓰면 안 돼. 이게 남의 손, 몸에 저 덩어리에 손짓으로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 잘라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통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쉐어드 메모리랑 아주 특별한 커널이 관리하는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게 쉐어드 메모리야. 저기는 쓰고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주소 공간 아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쉐어드 메모리다. 이 쉐어드 메모리는 물론 커널이 관리를 한다. 이 커널 영역 내는 아니지만 이놈이 쉐어드 메모리를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프로세스 A가 쉐어드 메모리에 이렇게 메시지를 쪽지를 남기고 하면 이게 저기 우리 저기 여기야 학생 게시판 같은 거야. 그러면 프로세스 B가 뭐 게시판에 쪽지 붙어있는 거 보고서 가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메시지 패싱은 아니지만 쉬어드 메모리,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익센사지에 도스의 그냥 뭐 상기 수준에서 보자. 도스는 존바이어스가 있지? 이게 어디 있어? 봤어? 부팅하는 과정에서 F2인가 뭐 F10인가 누르면 나오는 거 있지? 그거는 왜 안 지워져? 프로 소프트다, 그지? 어디에 적혀 있어? 롬과 EP롬에 적혀 있다, 그지? 이레이저볼 EP롬이 뭐니? 이레이저볼이면서 프로그래머블 롬이다, 그지? 롬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게 롬이야. ROM, Read Only Memory 아니야.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너들이 저 바이오스에서 뭐 이렇게 선택해서 바꾸잖아. 값을 바꾸고 나서 Save and Access를 하지. 그 Save 하면은 그게 메모리 기록이 돼야 되잖아. 기록이 돼야 되는 게 프로그래머블이야. 그래서 원래 from a read only 메모리인데 못 적는 놈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래머블 해서 write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write를 한 번만 하니 자다 깨면은 마음이 바뀌지. 지웠다 또 쓰고 싶지. 이레이저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메모리를 갖다 붙이는 게 롬바이어스에. 뽑아봤어?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 열어서 롬바이어스 한번 뽑아봤어. 어디서 만들어? 제일 큰 회사가? 피닉스. 그 다음에 요새 뭐 대만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에 요놈 위에 있는 게 MS-DOS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시스템 프로그램인데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뭐 파일 시스템 미니 뭐니 하는 것들인데 그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여기까지가 OS다. 이만큼 OS고 그 다음에 어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봐. 어플이 롬바이스를 바로 액세스를 할 수도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이 롬바이스를 바로 액세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어. 열어놔갖고 엄만 바이러스가 덕신덕신 하더라고. 유닉스는 이제 앞에 저 도스 대비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시스템 유닉스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과 커널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커널은 이제 두 개의 분리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커널의 입력은 여기 허리띠 벨트라인 아래에서 피지컬 하드웨어 구두 위에까지야. 이 바지가 전부 커널이라고. 오케이? 하드웨어 위에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아래 다 커널의 영역이야. 이거 그 아래에 바지프 벨트 허리 아래 구두 위에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드 하는 기능들이 파일 시스템과 CPU 스케줄링과 메모리 매니지먼트와 또 다른 OS 방전들이 다 등등 있다 이런 설 때, 그지? 이름 더 칠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아래 커널 하드웨어 위에 봐, 크게 해서 같이 읽자. 시그널 터미널. 시그널에서 터미널. 터미널이 뭐니? 이게 모니터야. LCD 모니터가 옛날 말로 터미널이었다. 그 다음. 파이어 시스템. 이게 뭐죠, 페이지? 페이징 하는 거. 여기 계층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다. 뭐 같아? 블록 IO 시스템에 대한 스웨팅이래. 뭔지 모르겠지. 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파일 시스템 있고 또 이거는 터미널 드라이버가 그 모니터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터미널은 캐릭터 원 캐릭터 바이 비어더지. 캐릭터 톡톡 칠 때마다 캐릭터 하나가 나간다고.
대신에 이쪽은 디스크나 테이프 드라이브는 블록 IO를 한다고. 덩치 이만한 블록들이 왔다 갔다 해. 데이터 블록들이. 거기에 이제 이런 터미널 핸들링 하는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지. 그치?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테이프 디바이스여서 터미널 컨트롤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블록 디바이스거든. 그래서 디바이스 컨트롤러, 디스크, 앤드 테이프. 그 다음에 CD-ROM도 여기 속하고, DVD 여기 속하고, 그래, 블록 디바이스들이. 그 다음에 이쪽은 주로 메모리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레이어드 어프로치인데, 이 갑자기 왜 레이어드라는 말이 나오냐면, OS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다. OS를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드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코루틴 방식이 있다. 코루틴 방식이 뭐냐면, 우리 학생 중에 빠마한 친구가 누구냐.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친구, 제가 잘 모르겠다. 이 머리가 빠마니? 이렇게 꼼꼼하지? 이게 코루틴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있으면, 메인이 있다가 커널 속에 들어가요. 커널 속에 들어가면 커널이 이게 20만 라인인데, 이렇게 한참 돌다가 이렇게 리턴해서 나가. 그럼 도대체 저게 어디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코스도 다 다르거든? 아주 뒤죽박죽이야. 험한 머리카락 같아. 이거를 이름하여 코루틴이라고 한다. 이거에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커널을 만드는 방법을 커널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만들면 아까 그게 별로 이쁘지 않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나이스하지? 이게 레이어드 방식이야. 레이어드 방식의 특징은 뭐니? 야, 그런 초등학생 답변하지 말고 예스카한 사람처럼 답변해봐. 레이어드 방식의 특징이 뭐니? 오리오 어? 오리오? 아니, 그 같은데. 또, 더 나이스한 답변. 모듈. 어? 모듈화? 아, 그거는 모듈러 방식의 특징이야. 레이어드 방식의 특징이 뭐니? 주상. 어? 주상원. 아니? 하위계층의 인터페이스, 상위계층 사용화. 그래, 저게 답이다. 레이어링이야. 식빵처럼 제 친구 얘기하고 싶은 게 하위계층은 반드시 상위계층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건드리는 방법이 없어. 응. 상위계층이 이 중간 그 건드리고 밑으로 오는 방법이 없다고. 항상 레이어는 위에 놈이 반드시 그 아래 계층을 이렇게 액세스해야 돼. 올라갈 때도 이렇게 액세스하고. 어? 그거 어디서 봤어? 세븐 레이어. 통신 계층이 이렇게 딱 생겼다. 그지? 왜 이렇게 만들? 만들기 편하고, 꽂히기 좋고, 관리하기 좋아. 그래서 레이더 소프트웨어는 가능한 이렇게 만들라고 권고하는데, 문제점 뭐니? 오버헤드가 있지? 아까 그 꼬불꼬불한 거, 그게 사실은 성능은 베스트다, 그지? 가장 지급 편한데 그냥 막, 마구 액세스 한다. 모두 같은 게 마구 있고. 근데, 모듈러 하지 않기 때문에, 멘티는 사실 훨씬 힘들고, 한번 고장나면 그 고친 수준 뽑고 잡기 힘들다고. 근데 요거는 깔끔해서, 나이스하다고. 나이스해서 좋은데, 문제는 이게, 뽑기가 좋지만 이게 사실은 오버헤드가 있거든. 왜냐면은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바로 이게 필요 없는 단계면 바로 건너뛰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걸 허용을 안 한다고. 반드시 계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오버헤드야. 그 얘기를 아마 적어놨을 거야. 레이어드 소프트웨어나 코루틴 방식은 뭐라고? OS 커널을 만드는 방식 중에, 코딩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레이드 방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OS의 티프크란 이그잠플이 OS2란 IBM에서 만든 OS가 있는데 이거 써봤니? 너들보다 10년 위에 선배들은 써봤는데 IBM이 MS와 별도의 OS를 가져갔는데 번째 IBM은 기능 구조를 나이스하게 이렇게 정리한 아키텍처가 뒀었다. 그만 이해해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이크로커널이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커널이 여기 iOS, 맥킨토시 OS가 iOS부터 이 마이크로커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OS가 뭐 20만 라인, 30만 라인 이렇게 넘어가거든? OS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OS가 크면은 OS의 기능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래. 특히 그 원래 유닉스를 어디서 만들었어? AT&T 벨랩에서 만들었어. 통신 그 교환기, 옛날 전화 교환기 알지? 이렇게 끼리끼리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말고, 이건 진짜 옛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교환을 하던 거고, 이렇게 전화하면 끼리끼리 하고 돌아가는 거 있지? 너 어릴 때 그거 없었지? 있었어. 그거 있었어? 그거를 하면 전자교환기가 이렇게 스위칭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를 몇 개를 그 교환기에서 했는데 그 교환기가 쓰는 OS를 AT&T에서 만들었어. 그게 유닉스의 최초 버전이다. 그래서 OS를 AT&T 통신회사가 만드니까 이게 실시간 기능이 있어야 돼서 아주 간단하고 좋았는데 얘들이 그때 당시에 벌써 오픈 소스코드 정책을 썼어. 소스코드로 오픈한 거야. 그랬더니 아, 우리 같은 대학에서 그 소스를 가져가서 학생들한테 뿌린 거야.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제일 질문하는 게 숙제 내주는 거지.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 내지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꾸 네가 새로운 기능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머리 좋고 신나는 학생들이 막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OS가 이따만 공부하셨어. 그 OS가 버클리 UX야. 버클리 학생들 얼마나 똑똑해. 걔들이 뭐 좋은 아이디어를 다 떼게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OS가 엄청 커졌거든. 그래서 수십만 라인이 넘어갔다고. 근데 학생들이 마구잡이로 좋은 아이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OS가 커졌는데 그 기능은 풍부해졌어. 별의별 기능이 나던가. 근데 문제는 뭐니? OS가 커지다 보니까 OS에 지가 돌기가 바빠서 하도 지가 다 묻는 거야. 무슨 소리야? 유저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잘 돌려주지 못해요. 네? 그게 OS가 거대해지는 OS의 문제점이었거든? 그래서 마이크로커널은 그렇게 거대해진 OS를 다시 슬림화하는 과정이다. 슬림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다. 이게 이 기능들이 버클리 유닉스에서는 한 OS 커널을 만들었는데 이제 커널이라는 걸 만들고 요거는 정말 미니멈만 스케줄러나 페이저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전부 다 OS 밖에 이렇게 밖으로 뽑아낸 거야. 뽑아내서 여기가 유저 레벨이다. 여기가 스탠폴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커널을 수행을 하면 실제 옛날에는 버클리 유닉스에서는 커널이 속에서 수행이 됐는데 이제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커널의 전체 큰 부분이 있지. 파일 시스템 같은 그런 걸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뽑아냈거든. 뽑아내서 실제 커널 시스템 폴을 받으면 서버 쪽으로 다시 폴을 넘겨둬서 얘들이 처리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다시 돌려받았다고. 목적이 뭐니? 커널을 슬림화하는 게 목적이야. 작고 가볍고 김승이 이게 훨씬 더 커널이 작으니까 빨리 돌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윈도우즈도 그런 구조고 맥킨토시 OS, iOS, OS X미? 스노퍼드, 레퍼드, 스노우 레퍼드인가? OS 그런 애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옛날 교육자료에는 없던 내용인데 버츄얼머신은 요즘 굉장히 많이 써서 버츄얼머신을 모르면 곤란한데 버츄얼머신이 뭐니? 버츄얼머신은 버츄얼머신이야? 용도가 뭐니?
지금 얘기하는 게 워처 메모리의 특징입니다. 그게 워처 머신의 특징이다. 아니다. 실제 워처 머신은 머신이 아니다. 그게 워처를 할 뿐이야. 사이버 그 영화 속에 있는 사이버 인물 누가 있어? 어? 그런 것 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고서 들어주게 하는 게 이게 하드웨어라고 PC 하드웨어라고 근데 이 PC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니? 잡고 좀 봐. 응? PC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하드웨어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사람을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니? 주 답이 뭐니? 주상하지? 사람 주상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때려 넣을 수, 컴퓨터 속에 끼워 넣을 수도 있잖아. 많지? 대표적 인물이 뭐니? 스타크래프트의 샌놈이 있다며? 뭐? 대표적 인물이 뭐냐? 스타크래프트의 편이 세 편이 있다며? 어? 뭐? 마린 저거. 마린 저거 프로토래? 그가 사이버 인물이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 너도 걔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며? 여자들은 걔를 막 좋아한다며? 그래? 그게 사람을 컴퓨터로 화해놓은 거야. 당연히 이 복잡한 사람도 컴퓨터화하는데 저 하드웨어를 컴퓨터화하는 왜 못하겠어? CPU가 하는 거를 역할만 하면 프로그램으로 짜놓으면 될 거 아니야. 하드디스크 하는 역할을 이렇게 짜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버추얼 머신이야. 소프트웨어 라인이 무척 크다. 수백만 라인인데 어쨌든 논다. 그래서 이 PC 외에 하드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소프트웨어 PC의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PC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고. 이걸 이런 방향 뭐라 그래?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 구조 시간을 넣었어. 이뮬레이터라고 들어봤니? 이게 이뮬레이터야. 그래서 왜 의지 돼? 하드웨어가 비싸지? 하드웨어 하나 갖고서 N개 만들고 싶은 거야. 100까지 만들어? 20까지. 20대지 30까지. 그래서 이거를 요 위에 OS를 올리지? 그치? OS 올리고 요 위에 앱을 돌리는 거야. 그럼 요만큼이 PC 한 대가 되잖아. 이게 PC 한 대, 이게 PC 두 대, PC 세 대. 이렇게 해서 PC 20대를 만들어서 하드웨어 하나에 PC 20대 얹어서 팔지? 돈을 20배 버는 거야. 할만해? 내가 야바오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우리 학교에 설치돼 있어. 조교도 했어. 우리 조교 이거 설치해놨어. 너들 숙제 앞으로 여기 산다. 이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껏 이거밖에 안 보지. 안 보니까 이 밑에 자기가 소프트웨어화된 하드웨어가 있는지 리얼 하드웨어가 있는지 몰라. 모르면 됐잖아. 그지? 조금 늦게 들어오면 어때? 그래도 잘 돌아. 저기에 버추얼 머신이다. 또 어디까지 지금? 다 읽었나? 피지컬 컴퓨터 속에 있는 리소스가 자원들이 전부 다 버추얼 머신을 크리에이트 하는데 쉐어된다. 공유된다. 그러니까 CPU 스케줄러는 유저들한테 지 각각이 프로세서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 Pulling an advanced scan can provide virtual card readers and virtual line printers. 스폴링이 보통은 이게 이메일 스폴도 있고 프린터 스폴도 있거든. 그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배치 작업하는 것을 스폴링이라고 합니다. 스폴링 하는 것과 파일 시스템은 버추얼 카드 리더나 버추얼 라인 인터 프린터 같은 것들을
마치 모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이다, 그치? 그다. 그래서 이게 버추얼 머신 아니고 일반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에 커널 있고 프로세서는 끝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에 버추얼 머신은 버추얼 머신 인플리멘테이션을 이렇게 얹고 위에 무언이 있고 커널 있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게 어디다 쓰면 좋을 것 같아? 어디다 주로 쓰냐면 대형 구글이 제일 많이 쓴다. 구글이 서버를 100만 대를 쌓아놨거든. 쌓아놨는데 네이버는 만 대가 있대. 근데 네이버가 구글 저 서버의 활용도가 10%밖에 안 돼. 90%가 노는 거야. 왜 그래? 전용 머신으로 쓰니까. 그래서 요 하드웨어는 네이버 잘하는 게 뭐냐? 길찾기. 얘는 지도. 얘는 쇼핑.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근데 길찾기 하는 사람 저 이 별로 수요가 없으면 얘는 놀 거 아니야. 쇼핑은 바빠 죽겠는데, 그지? 뭐라고 그랬어? 역할이. 어? 네가 길찾기냐는 지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도에 일이 일단 몰려도 옆에 친구들 노는 거지. 이게 네이버 방식이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저는 머신을 깔아놨어.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 길찾기 하나 얹어놓고 또 다른 하드웨어에 커널 깔고 지도 얹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지도가 아무리 많아도 길찾기는 놀고 있단 말이야. 아니 지도가 길찾기인가 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지? 근데 구글은 하드웨어 위에 버추얼 머신을 얹고 이렇게 얹어놨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쇼핑이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 쇼핑, 이 버추얼 머신이 새끼를 쳐서 이게 쇼핑 머신이 막 많아져. 지 클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쇼핑을 빨리 처리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쇼핑이 작으면 자기 클론들을 막 죽여서 자기 혼자 닦는 거 있다고.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는 업무를 아주 능동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어서 이게 서버 활용도가 70%까지 올라가. 서버 활용도를 90%까지 올리면 어렵거든. 70%가 거의 맥시멈인가 봐.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쓰면 저 하단에 있는 고가의 하드웨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버추얼 머신의 키포인트다. 이해했니? 왜 복잡하게 버추얼 머신을 쓰냐? 버추얼 머신 저 레이어를 하나 갖다 넣으면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지. 손해야. 속도 면에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손해보는 것보다 이 하드웨어의 가용성 활용도 말이야. 그들을 더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을 쓴다. 이게 버추얼 머신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Advantage, disadvantage of virtual machine. 그 다음. 더 버추얼 머신의 컨셉 provide complete protection of system resources since each virtual machine is isolated from all other virtual machine. 버추얼 머신과 또 다른 버추얼 머신 간에는 명백히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다. 분리가 잘 되어 있다. 계속 이게 아이솔레이션을 해버리면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두 개의 버추얼 머신 간에는 자원 공유가 어렵다. 무슨 얘기다? 최근에 이 버추얼 머신이 OS 연구하는데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스템 개발도 버추얼 머신 상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같이 OS 공부하는 사람들이 OS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버추얼 머신 상에서 커널이나 이 어플리케이션을 짜다가 버그 나면 OS 쟁이는 OS 이놈을 만든다, 그지? 이거 버그 있으면 어떻게 돼? 이 기계가 통째로 죽어버린다. 예를 들어 이거를 짜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이 컴퓨터가 완전히 죽는다고. 피지컬 머신에서 하면. 근데 버추얼 머신상에서 하면 요게 죽으면 얘가 살아있지. 그래서 여전히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놈들은 다 살아있단 말이요. 그래서 OS 개발하는 데는 버추얼 머신을 갖고서 개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어디 가지? 여기인가? 그 다음, 언더라인 머신의 이그젝트 듀플리케이트. 정확히 복제된 것이다. 봐, The virtual machine concept은 difficult to implement잖아. 구현하기 어렵대. Due to the effort required to provide an exact duplicate.
정확히 하부 하드웨어를 똑같이 복제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히 하드웨어의 그 어떤 비트나 바이트까지 액세스 하고 싶으면 버추얼 머신에서 하지 말고 리얼 머신에서 해라 이런 말이다. 자,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가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그냥 자바 머신이라고 하기도 한다. 근데 이놈의 자바가 말이야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난 이해를 하기 힘든데 아주 거지 같은 랭귀지거든. 근데 유일하게 이게 히트를 한 이유가 있어. 뭔지 알아? 자바는 C보다 훨씬 부족함이 많은 랭귀지야.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니? 어디서 이거? 어? 공짜로 써서 없고 또 뭐? OS의 이식성이 좋아서 그것도 맞아. 또 터치 안 해도 맞아. 전부 다 옳은 얘기다. 이게 자바가 지금 PC 중에서 지 혼자 떨어져 있는 PC인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데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속세가 떠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너들이 뭐 땡기면 다 오고. 그래서 모빌리티라고 한다. 그치? 이동성. 이 자바 랭귀지 자체가 이동성을 갖고 있었어. 그 이동성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전문한 거야. 하드웨어가 달라도, 그치? 예를 들면 유닉스 머신이나 뭐 조그마한 CPU가 아예 달라도 다 돈다. 도는 이유가 밑에 자바 머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아주 적합한 랭귀지로 인기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바 머신이 좋아진 거야. 근데 그 구조가 시스템이 이게 하드웨어야. 하드웨어가 있고 자바 인터프리터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고 리퀘스트 로드가 있는데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돌아. 근데 이 두꺼운 게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 얼마나 이게 오해드가 많겠어. 그지? 얘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명령어는 뭐니? 이 하드웨어랑 전혀 상관없는 명령어다. 그지? 네. 어셈블리어가 전혀 다른 어셈블리어로 얘가 짜서 놀고 얘가 그거를 서로 다른 어셈블리어를 중간에 맵핑시켜주는 거대한 그 인터프리터야. 이게 오버헤드가 엄청 커요. 그런데도 조금 느리면 어떠니? 얘 CPU가 워낙에 좋아져서 얘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거야. 난 자바 이렇게 성공하신다고 예상을 했어. 근데 성공한다. 자, 또 자, 이제 OS를 우리가 OS쟁이잖아. OS를 만드는 입장에서 OS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가, 사람들의 유저들의 목표는 뭔가 하는 얘기다. 우선 쓰기 쉽고 convenient to use다. 그치? 쓰기 편해야 되고 이제 easy to learn, 배우기 쉬워야 되고 그 새로운 OS를 쉽게 배워야 되고 셋째 OS가 reliable 해야 돼. 죽지 말아야 돼. 윈도우즈처럼 자꾸 죽으면 짜증나지?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가장 큰 문제점 뭐니? 알고 2년, 3년 지나면 이게 클럭스 느려진다, 그지? 그래서 새로 밀린 건 똑같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세이프? 이게 자꾸 바이러스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빨랐으면 좋겠다. 이게 유저 바람이다, OS에 대해서. 그 다음, 시스템 골드는? 자, 시스템 관점에서 목표는 뭐니? Easy to design, 설계하기 쉬워야 되고 또 easy to implement, 자, maintain, 유지 보수가 쉬워야 되고 as well as flexible, OS가 flexible 해야 된다는 얘기는 OS는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부 하드웨어가 상당히 바뀌더라도 거기에 포팅이 되고 하드웨어를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flexible. 그 다음에 reliable 해야 되는 거는 OS가 아까처럼 죽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error free, OS에 패드가 많으면 자꾸 죽으니까 error 없어야 되고 and efficient, 효과적으로 돌아야 된다. 그게 시스템 관점에서의 바람입니다. 자, 또 한 번만 더 읽을래? 잘 봐,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메커니즘과 팔리시가 뭐가 다르냐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첫 시간인가, 예, 그지? 그, 팔리시가 상위 개념이고, 메커니즘이 하위 개념인데, 예를 들면, 정치에 있어서, 정책,
이게 정책이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치? 그 정책이 정해지면, 정치 관점에서 정책이 정해지면 그거를 집행을 어떻게 할지는 하위 개념이야. 그게 메커니즘이야. 집행하는 방법, 방법론. 이게 메커니즘이고 정책은 상위 개념이라고. 그래서 OS에도 이렇게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분리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메커니즘과 팔리시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두지 말고 두 개를 분리했다.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개념적으로. 어? 왜 그래? 하나의 팔리시에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서울서 부산을 가겠다는 게 팔리시야.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는 메커니즘은 KTX 타거나 자가용 몰거나 버스, 고속버스 타거나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메커니즘 다섯 개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팔리시와 메커니즘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울서 부산 간다 라고 하면은 그 속에 팔리시와 메커니즘이 통합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너들 생각 속에서도 팔리시와 메커니즘을 분리해. 내가 제가 인간적으로 되기 싫어. 그렇지만 내가 팔리시적으로 지내야 되면 지나라고. 그게 정치뿐이지? 옛날에는 어셈블리로 썼다가 이제 C-Language나 C++로 쓴다. 또. 오드리튼 이너 하이레벨 있는지 해외에 있든. 하이레벨 랭귀지로 쓰면 빨리 코딩을 할 수 있고 캠비 인베스트 비중과 컴팩트 더 컴팩트하게 쓸 수 있고 이제 언더스탠드 앤드 디버그 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디버깅하기 쉽다 훨씬 시스템과 인재를 듣고 로켓성 아담 하드웨어 이해시 리프팅 하이레벨 하이레벨 랭귀지로 쓰면 OS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나면 그 하드웨어에 쉽게 코딩을 해야 된다. 이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이레벨 랭귀지로 쓰면 그걸 이식하기 훨씬 더 편리야. 반대 개념은 OS를 어셈블리어로 짜놓으면 어셈블리어 짜놓은 걸 읽고 이해하기 어렵지. 남이. 그래서 지금 정립만 추측하고 있다. 시스템 제너레이션. 이게 영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configuration, configure란 말 있지 여기에 이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온다. 너희들이 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configuration이란 말이 매뉴얼에도 나오고 뭐 브로셔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저게 무슨 뜻인가 하니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조합을 하잖아. 그 조합 방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저게 구성도야.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구성 내지는 시스템을 이렇게 모으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예를 들면 내가 PC가 집에 하나 있으면 거기에 사운드 카드를 꽂을까 말까, 그치? 스피커를 연결을 할까 말까, 프린터를 HP 거를 쓸까 캐논 거를 쓸까,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문제지. 그거를 컨피규레이션 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OS는 어떤, 그러니까 머신의 클래스 등급에 맞는 OS를 만드는데 그 OS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부 조금 변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변경이 있더라도 OS가 그런 데 잘 장착이 돼서 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OS가 이렇게 조만한 스마트폰이나 MP3에 돌아가는 MP3에도 OS가 돌거든. 그 MP3에 돌아가는 OS를 메인프레임에 돌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컴퓨터의 클래스가 등급이 있는 게 있어. MP3에 돌아가는 OS가 스마트폰에서는 돌릴 수가 있다. 옛날 폰에, 내 폰에. 근데 너들이 쓰는 고급 폰에는 돌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어? 하드웨어가 덩치가 큰 놈이 있고 중간기 있고 작은 놈이 있다. 시스템 보다 시스템은 언제 쓰니? 예변이 이거 스마트나
partition program obtains information 정보를 취한데 뭐뭐에 관해서 concerning the specific configuration of the hardware system 그 구성된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취하는 게 CCN이다. 언제 봤어? 지난주에 내가 그 리눅스 여러 번 깔아보고 지우고 하라고 그랬지? 그때 앞에 스크립트가 쫙 올라가지? 그게 시스템이야. 시스템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커널 내지는 OS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그 OS가 그 PC에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지 지금 끊임없이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디바이스를 갖다 붙이고 하드웨어가 없으면 그 디바이스를 깎아버린다고. 그게 시스템 과정이라고. 시스템을 제너레이션 생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다. 어디 있다고? 포토스트랩은? 룸에 롬 바이오스 속에 있다고. 그래서 롬 바이오스가 깨지면 부팅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부트스트래퍼가 OS 및 부트스트래퍼가 OS 및 누가 읽었어? Yes, no. Yes. 아니야. 부트스트래퍼는 부트스트래퍼야 그냥. 부트스트래프는 하는 역할이 뭐니? OS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컨트롤을 건축에 당겨주는 거야. 부팅이 되면 최초의 컨트롤을 누가 주여? 컴퓨터에 전기가 딱 들어가면 컨트롤을 누가 주여? 최초의 액티브 프로세스가 누구냐고? 롬바이오스야. 롬바이오스에서 돌아가는 그 모니터 프로그램이 최초의 액티브 프로세스라고. 타워를 전기를 딱 내면 롬은 무조건 돌지. 연번지부터, 그게 연번지야. 무조건 돌아가. 프로그램 카운터 그쪽으로 딱 뜨게 만들어놨거든.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가 롬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모니터 프로그램이 액티브가 되기 시작해. 얘가 하는 일이 뭐니? 그게 부터 스트래퍼거든. 부터 롬 속에 들어있는 게 부터 스트래퍼인데 얘가 하는 일이 하드디스크에 커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커널을 읽어서 메모리에 연번지 딱 장착을 해. 그게 부터 스트래핑이야. 쭉 하드디스크를 찾아서 그지? 커널이 하드디스크에 전기를 끄면 보관되어 있지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커널이 있는 거를 읽어서 메모리 연번지에 갖다 장착을 해. 쭉 장착을 하고 부터 스트래프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컨트롤을 커널한테 딱 던지고 자기는 죽어. 거기까지가 부터 스트래프가 하는 일이다. 이해했니? 너 이름 뭐야? 이상훈이요. 상훈이. 내 말 이해했어? 예. 반복해봐. 룸바이오스가 잘 들어. 컴퓨터를 키면 룸바이오스가 실행되고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커널을 찾고 커널에게 컨트롤을 넘겨주면서 커널이 어디 있는데 처음에? 하드에 보관되어 있는 놈을 찾아서 내 메모리에 연번지에 갖다 장착을 하고 그치? 네. 장착하면은 그게 액티브해 패시브해? 액티브 아니야. 장착해 둔 상태까지는 패시브해. 언제 액티브해져? 그 컨트롤을 받는 거야. 그렇지. 지금 롬바이오스 속에 있는 모니터가 컨트롤을 저 OS 커널로 딱 던져주는 순간 그 놈이 액티브해지는 거야. 이해했니?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커널이 이제 커널의 연번지부터 돌기 시작한 거야. 돌면서 하는 이제 스케줄러를 만들고 페이지를 만들고 지가 레디 상태에 딱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쉘 프로그램을 딱 돌려. 쉘 프로그램 돌리면 너 화면에 이렇게 창이 뜨는 거라고. 그래서 부팅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 조금 이제 OS를 알면 이해가 가서 기다리게 돼. 컴퓨터 더 이상 켜지 말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척 빨리 돌아도 그렇게 세월이 걸리는 거야. 챕터 4? 잠깐만, 챕터 4에 뭔지 보자. 챕터 4가 스케줄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챕터 3까지 백그라운드였거든? 백그라운드는 다 끝났다. 챕터 4는 목요일에 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이제 OS의 전체적인 거 다 얘기했다. 궁금한 게 있네. 이제 커널 속에
챕터 4부부터 스케줄 내 아주 깊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거가 이해 안 되면 이거 얘기해봐도 소용없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뭐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으면, 지난주에 누가 또 마지막에 인터럽터 누가 질문했더니 내가 오늘 다시 질문하러 간 질문이. 준이? 그 질문해봐. 잘 들어. 인터넷과 하나가 발생했는데 이해했어요? 뭔 말이야? 인터럽트가 하나, 앞에 인터럽트가 떴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지. 근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서비스가 끝나지 않았어. 서비스가 진행 중에 두 번째 인터럽트가 또 떴어. 두 번째 인터럽트가 어떻게 되냐? 그게 질문이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여기 10초가 있는데 16개 다섯이 있잖아. 열이면 지갑을 들면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어? 키보드 마우스 동시에 닥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야. 문제 없지?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막 인터럽트가 뜨고 마우스에서 인터럽트가 뜨실 거 아니야. 그럼 인터럽트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스를 아주 미세하게 봐. 대충 우리가 느낌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서 안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얘가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놀 거 아니야. 이렇게 노는 중에 이게 덜 끝났어요. 중간 조금만 있는데 마우스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제일 질문이지. 어떻게 돼? 답이 뭐니? 두 번째 루틴에 간다. 그 답이래. 또 누가 큐 얘기한다. 여기 큐가 있어서 인터럽트가 첫 번째 처리되고 그게 종료되는 큐에 있는 두 번째 루틴으로 내서 한다. 이게 두 번째야. 뭐가 맞아? 큐가 맞아? 둘 다 틀렸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이거? 이때, 오케이. 이 메인을 수행하다가 이제 첫 번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이렇게 여기가 끝인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레스트를 해서 이렇게 간대. 이 친구 말이. 답이 뭐니? 아니야. 인터럽트는 이게 인터럽트 이네이블 디세이블이라 말 들어봤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 왜 들어왔어? 인터럽트는 하나가 이렇게 메인에서 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면 끝날 때까지 다른 인터럽트를 뜨지 않도록 꽉 막아놓는다. 인터럽트를 아예 못 뜨게 막아놓는다고. 인터럽트는 정말 위급 상황이잖아. 앰뷸런스가 앰뷸런스가 사람 죽은 사람 실로 갔다가 사고 난 데 실로 갔다가 그 옆에 또 죽었다고 그 돈 타고냐? 그 얘기거든. 정말 앰뷸런스는 급한 상황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한 사람 처리하는 동안에 그 옆에 사고 나도 그 사람 그 느껴보지 않고 첫 번째 사고 난 사람 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번째 사람 실로 간다. 그 얘기야. 그게 인터넷의 특징이다. 응? 그래서 하나의 인터럽트는 서비스가 완전 종료되고 이쪽으로 갈 때까지 인터럽트를 여기서 이네이블 시켰지. 이네이블 시키니까 이놈이 떴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네이블 인터럽트 서비스에 들어가자마자 인터럽트 다른 인터럽트 디세이블 시킨다고 못 일어나게 딱 막아버려.
그래서 미세한 일에 대한 키보드를 딱 치면서 마우스 동시에 수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동시에 치면은 얘는 못 알아먹어. 디세이블 됐으니까. 그래서 키보드가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 A자를 치면 화면에 이렇게 A가 나타나고 이게 에코까지 했지? 그러면 이게 리턴이 된다고. 리턴이 되면 여기서 다시 인터럽트 디세이블 되어 있던 거를 네이버 풀어줘요. 풀어주면 그때서야 마우스 킥을 다시 눌러야 되지. 정확히 동시에 눌렀다면 앞에 그게 안 묶었으니까 클릭을 한 번 더 눌러서 이 두 번째 인터럽트가 다시 간다. 그렇게 그 개념이 인터럽트 네이블과 디세이블이다. 그거를 제 친구가 지난주에 질문을 했다. 똥대리? 그 친구한테 저래 고맙다고. 뭔가 질문을 해주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야. 또 질문해. 무시된 질문을 좀 좋아. 디세이블을 설정 안 할 수도 있지. 디세이블을 설정 안 하면 인터럽트가 뜨지. 뜨면은 이게 엉망이 되는 거야. 얘가 진짜 네 말대로 여기 하다가 인터넷 디세이블을 안 시켰으니까 인터럽트가 뜨도록 허용을 한다는 뜻이야. 이쪽으로 막 들어가면 이것도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렇게 해놨니? 인터럽트는 워낙 미국 상황에서 이게 스택 오퍼레이션에 이런 거 잘은 못해. 스택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거는 원샷에 그냥 한번 딱 치면 원샷이 다 끝나도록 만들었어. 거의 그 타밍 액션처럼. 이게 단순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질이 일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상황이랑 좀 다르지. 워낙 이 인터럽트란 위급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놨다. 그거 이해하면 되겠다. 또, 아, 타이머 참 모르게 한 거지. 예, 챕터 3에 타이머 있었다, 그지? 시간이 이제 굉장히 CPU의 중요한 리소스다라고 얘기했다. CPU는 시간을 파는 거지? 변호사가 시간 파는 사람들이지? 시간당 얼마니? 50만원. 미국의 A급 변호사가 시간당 50만원 투자하지 않다. 근데 CPU도 시간을 파는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타임 퀀텀이라고 얘기했지? 그게 100분의 1초거든? 100분의 1초 단위로 할당을 한다. 그게 100분의 1초 타임 퀀텀이라는 게 CPU 리소스야. 됐어? 근데 그 CPU 리소스를 할당을 하려면은 시간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계가 있지. 시계를 어떻게 만드니? 시계 만드는 거 가르쳐줬지? 수정. 수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갖다 대면 얘가 떨기 시작하지? 얼마나 떨어? 아주 균일하게 뜬다. 그걸로 갖고서는 그 코츠 시계를 만드는 거야. 컴퓨터 시계도 만들고. 그게 전부다. 아주 간단하다. 수정해서 전기 갖다 보면 수정을 뜬다니까. 그래서 떠는 거를 다시 전기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클락으로 써먹는 거죠. 그게 시계야. 그걸 나누기 60으로 잡고 하면은 이제 60진법 시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쓰는 시계가 되는데. 클락은, 클락에서, 그게 이제 CPU 속에 있는 클락인데, 클락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혹시 공부해서 누가 답을 알아? CPU 모드에 있는 클락이 갖는 의미가 뭐니? 첫째. 뭐니? 예습하니? 예습 잡고 안 하면 너 다음 주에 또 시험 본다? 퀴즈 본다? 빨리 답변해. 클락이 갖는 의미가 뭐니? 어? 전기신호 보내주는 거 아니야. 이게 하트비트라고 그랬지, 내가. 심장에 이 시계 들었다고 그랬지? 그 시계가 하는 일이 뭐니? 디지털 시스템에서 뭐라고 그랬잖아. 컴퓨터 모드에 붙은 뭐 수백 개의 칩들의 동기를 맞춘다고 그랬지? 클락이 하나 바뀔 때마다,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전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가 한 스텝 쫙 움직이는 거야. 또 클락 한번 할 때마다 또 한 스텝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 우리 ROTC 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우량에 맞춰서 쫙쫙쫙쫙 발걸음 움직이는 거 똑같다. 이 그의 클락이라는데 우량 역할을 한다고.
오케이? 이게 다시 똑똑한 말로는 싱크다. 동기를 싱크로니 싱크로니제이션 전체 시스템을 동기를 쫙쫙 맞춘다.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랑 달라서 이게 동기가 안 맞으면 이게 엉망이 된다, 그지? 도저히 이게 그 디지털은 처리가 안 되니까 기계 시스템 풀어주고 무신론이니까. 두 번째, 우리 클락이 갖는 의미, 시험에 나오는 거. 저 뭐야, 자는 중이에요. 기분이 낫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다음 주에 퀴즈 본다. 자꾸 열받게 하지 마라. 다음 주에 퀴즈 본다. 좀 공부해봐. 두 번째가 뭐니? 하이닉스 바이올로지야. 프라이오리티가 가장 높은 놈이야. 프라이오리티 0번이다, 플라기.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0번에서 15번까지 있거나, 0번에서 32번까지 있거나, 0번에서 256에서 255까지 있거나, 이러거든. 어떤 경우라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다음 주 챕터 4에 이제 프라이오리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플라기야. 그러니까 시계가 땅 하면은 모든 게 스탑이야. 그래서 이게 요 순간에 요게 폴링 에이지거든. 요 순간에 타이머가 뭐라고 딱 하면 이게 키보드도 인터럽트지, 마우스도 인터럽트지, 이런 거 다 밑에 조명들이야. 얘가 제일 대장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이런 프라이오리티가 인터럽트가 딱 걸리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최고로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됐니? 그래서 시스템 전체 시계가 이 동기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가 이제 시간이 됐다. 야, 50분 됐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게 잘 없다고? 지금. 6개 내지는 8개 아니면 CPU가 총 CPU에다가 곱하기 6개 포함하면 424 사실은 내부의 CPU가 24개를 거지. 그래서 너들 서버가 너들이 PC로 쓰는 서버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한 서버로 지금 9개 정도의 그 서버를 돌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동시 접속에 의해서 할 때 좀 다섯, 아홉 개 돌릴 때보다 불리하지 않나? 따로따로 아홉 개 돌릴 때보다 불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몰릴 때, 서버에. 그래. 몰릴 때는 놀랍게도 이게 다상화의 특징이 쫙 늘어난다, 지 스스로. 이게 업무가 폭주하면 자기가 이렇게 새끼를 붙여. 새끼를 쳐서 옆에 업무를 쫙 늘린다고. 예를 들어서 너들이 수강 신청할 때 집중적으로 몰리지. 그때 서버를 쫙 늘린다. 늘리고 수강 신청 딱 기간 끝나면은 전부 다 놀지. 그 서버 입장에서. 그러면은 확 줄이고. 이게 그 스케일업을 하라고 그랬다. 이게 쫙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 근데 기존 서버는 자기 서버 기계에 딱 갇혀서 그걸 못하지. 굉장히 많다, 우리 땅에서. VDI를 사용하는 모든 그 걸려있는 데스크탑, 그 가상화 같은 것들은 그냥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서버에 있는 만큼은. 그리고 이 VDI가 이 데스크탑이 여기 하드웨어가 있고, 이게 젠이라고 있지? 그 다음에 윈도우 OS를 깔거든? 윈도우든 뭐 리눅스든, 그 다음에 앱이 이렇게 있다고. A 플러스 딱 모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은 요게 개인 거거든. 이게 쓰지 않으면은 내려와, 완전히 내려와서 하드 디스크에 통째로 있어. 그러다가 이게 이 환경 이런 하드웨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디스크에 내려왔다가 또 전혀 다른 하드웨어 올라왔어와. 그 순간순간에 가용한 하드웨어가 따로 있으면 그 하드웨어 올라가서 따로. 놀랍다. 약간 세상이 엄청 바뀌는데 저 하부
기술은 여전히 공통적이고 똑같은 하나든 지금 우리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제작도 붙이구나. 넣으니까 다 붙이. 의자의 단점이 뭐냐는 질문인데, 의자의 단점이 뭐겠어? 뭐라고? 설치 비용, 뭐 관리 비용이 들고, 저 가전기 사, PC 효과가 나니까 가전기 사고, 또 뭐가 있나? 아, 리얼타임 지원을 하고, 당연히. 실시간 돌릴 때는 배우 머신에 돌리는 게 맞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야. 들어봤어, 이거? 파이프인데, 파이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유닉스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과거 OS 대비, 유닉스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첫 번째가 파이프였고, 두 번째가 파일이었어. 파일에 대해, 배터리 처음. 아까 쳤다고 했습니다. 아까 쳤다고, 아까. 파이프, 유닉스 이전 세대와 유닉스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파이프였다고 그랬다. 유닉스 이전에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였었는데, 유닉스가 나오면서부터 디바이스 이퀄 파일로 추상화했다. 그래서 모든 IO 디바이스는 유닉스 이후부터 더 이상 IO가 아니고 파일로 처리되었다는 얘기는 지난 일에 있었고, 두 번째 그 유닉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이프인데, 파이프는 지난주에 우리 쉬어드 메모리 기억나? 어떻습니? 프로세스 간의 통신의 방법인데, 그래서 쉬어드 메모리 말고 또 다른 통신 방법이 뭐가 있어? 커널을 통해서 메시지 패싱이다, 그게? 메시지 패싱이 있고, 메시지 패싱을 통하는, 야, 이제, 여기다 한번 망가집니다. 메시지 패싱을 하는데,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하는데, 메시지 패싱 방법이 있고, 쉐어드 메모리 방식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제, 방식이,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파일을 쓰는 방법인데, 이게 프로듀스잖아. 정보를 생성해내는 거. 오늘 프로듀스 컨스머 나올 거야. 이게 컨스머거든. 컨스머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독립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자기 주소 공간이 있고, 자기 주소 공간을 벗어났으면 액세스를 할 수 없다고 했던 게 기본이지, 그게 주소 공간의 개념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속에서만 돌아야 되고, 얘는 이 속에서만 돌아야 되는데, 통신하는 문제가 왜 생기냐면, 프로세스 간 통신이 왜 생기냐면, 얘가 정보를 생성해서 얘한테 넘겨줘야 되고, 얘는 자기 필요한 정보를 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그,가 있어서, 이게 자기 범위, 주소 공간 내에서만 일을 해서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지금 이 말 이해하지? 자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모든 프로세스는 자기의 주소 공간 내에서만 돌아야 된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이런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은 자기 범주를 벗어나서 뭔가 일을 해야지 협력이 될 거 아니야. 프로세스 간의 협력이 될 거 아니야. 또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닥쳤어. 그래서 만든 거가 하나의 파일을 이렇게 두는데, 이게 파일이야. 파일이면, 파일은, 우리가 아는 파일은, 뭐, 랜덤 액세스 파일도 있고, 시퀀셜 파일도 있고, 뭐, 있잖아. 대치 파일도 있고, 그치? 그게, 랜덤 액세스 파일과 시퀀스 파일의 차이가 뭐니? 파일에는 뭐가 있어? 파일에 관련된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니? 파일은 뭘 갖고서 제어를 하니?
뭐 갖고서 찾아내니 그러면? 디스크립트. 그래. 이거를 파일 디스크립트란 라는 게 있는데 이거 파일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야. 묘사하는 그거를 디스크립트라고 하고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포인터. 조금 다르다. 두 개가. 파일 포인트는 이렇게 파일이 진행을 하면서 움직이는 놈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시퀀스 파일에서 이 파일이 안에서 내가 이만큼 바이트를 읽고 읽어내면 포인터 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읽어내면 여기에 포인터가 딱 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바이트를 읽어낼 때 이 포인터가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바이트를 읽어내는 거거든. 그게 파일 포인트야. 파일 디스크립트는 이 파일의 이름이야. 이 파일의 이름. 이 파일에 갖고 있는 이름이 예를 들면 hello.c라는 파일이면 이 hello.c라는 파일이란 제 이름은 사람이 인식하기 좋은 거지. 그지? 이름이니까. 저게 텍스트로 된 이름이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걸 기억하기 힘드니 이걸 숫자로 바꿔놨거든. 숫자로 딱 이렇게 길게 써놨어. 컴퓨터 지가 디지털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게 파일 디스크립터야. 그래서 파일에서 중요한 거가 이 파일 포인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인트인데, 보통은 이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다. 모든 파일에는 이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포인트가 유일하게 무게 있는 놈이 있어. 그게 그 파이프야. 그래서 이 두 개 간에 통신을 하는데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포인트가 이렇게 갔다니 이거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파일인 경우에 포인트가 어디다 쓰냐면 파일에는 종류가 파일을 만들 때 이게 오픈을 할 적에 리드 용도로 오픈할 것인지 라이트 용도로 오픈할 것인지 리드 라이트 용으로 동시에 오픈할 것인지 전부 결정을 한다. 그지? 그래서 파일을 오픈할 적에 아규먼트로 하나 주잖아. 어떤 아규먼트 주냐면 이게 리드냐 라이트 용도냐는 그를 정해서 오픈을 한다고. 그때 포인터가 이렇게 결정이 나. 리드 용도인지 라이트 용도인지 해봤지? 파일 오픈 할 때 그렇게 결정한다고. 근데 파이프는 오픈을 크리에이트를 할 적에 자기 스스로가 이게 리드 포인트고 이게 라이트 포인트야. 이 지가 스스로 두 개를 생성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프로듀서가 이 라이트에다가 데이터를 적어놔요. 이렇게 데이터를 적어서 요만큼 적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또 한 바퀴 돌면 또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요만큼 적고 이렇게 포인트를 진행시켜가면서 데이터를 자꾸 적어 넣는 거고 컨슈머는 이쪽에서 리더 포인트에서부터 데이터를 요만큼 읽어내고 또 포인트가 이렇게 닿지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데이터를 또 요만큼 읽어낸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파이프를 중간에 놔두고 포인트 두 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쪽에서는 파일 속에 데이터를 계속 써놓고 프로듀스는 컨슈머는 데이터를 찍어내는 정도의 파이프를 쓴다고. 그렇게 하면 이 프로세스가 파이프라는 파일을 둘 다 오픈을 해. 나도 오픈하고 도균이도 오픈해서 하나의 파일을 두고서 나는 데이터를 계속 쓰고 도균은 데이터를 계속 읽어가면 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이해했니? 그게 저 파이프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어디서부터? 동시에 질문해야지 우리가 빨리 이해해. 동시에 읽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읽으면서 쓸 수 있다는 거가 동시가 아니야. 근데 이것도 메모리 커뮤니케이션 하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이? 프로세스 간 통신을 영어로 뭐라고 해? IPC지, Inter-Process Communication.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거야. 그들은 두
가까운 친구가리 어떻게 통신해? 카톡하지? 저기에 그 파이프가 일종의 카톡이란 게 뭐니? 이쪽에서 메시지 받고 저쪽에 전달해 주는 놈이잖아. 그래, 저 거기에 중간에 뭔가 통신의 매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파이프가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방법이라고. 어떻게?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통해서. 근데 일반 파일이랑 뭐가 달라? 파이프는 컴퓨터가 두 개가 있다. 이런 거지. 일반 파일은 포인트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됐어? 다시. 됐니? 그 파이프 안에 파일이 있다는 거. 맞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고 그러고, 파이프 안에 파일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파이프 이퀄 파일인데, 그 포인트 두 개 있는 파일이다. 파이프는 포인트가 두 개 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 또 이름 너 이름 뭐니? 정주영. 정주영이지. 너 학번이 뭐니? 학번. 아니 정말 그 저 인수자. 뭐 2007을 뭐 이렇게 학번이 있지. 네. 나는 정중이 편한데 그 긴 숫자 기억 못하지. 네. 컴퓨터는 그 긴 숫자를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파일 네임은 정중이고 그 네 학번에 해당하는 게 파일 숫자. 그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프로세스가 뭐라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을 잡고 가야 돼. 프로세스가 뭐라고? 실행중인 프로그램인데 피상적으로 책에 실행중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그게 프로세스라고 하지 말고 진짜 프로세스가 뭔지 느낌이 오니? 가슴에? 어? 그게 내가 물어보는 포인트야. 뉴욕. 뉴욕 자이언츠. 그쪽이 제일 뒤에. 저 프로세스 얘기 들었니, 질문? 딴 생각을 하지 마. 프로세스가 뭐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메모리에 마음이. 아니야, 임마. 니가 아는 단어를 마구 연결하면 안 돼. 말이 안 돼, 그게. 이거 들어봐. 그 옆에 친구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 프로세스가 마음대로 된다 막 이런 소리 하면 근데 프로세스는 마음대로 대상이 아니야. 프로세스는 너 이름 뭐냐? 원영섭. 원영섭? 예. 신경쓰 봐. 파일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것도 틀렸어. 파일은 마음대로 가는데 파일 시스템이 마음대로 가네. 요게 하나의 파일이 다른 이게 파일 시스템이거든.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다른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가 된다. 하나의 파일은 다른 파일에 마운트가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우리 파일 공부할 적에 파일과 파일 시스템의 차이점을 내가 알려줄게. 근데 프로세스가 마운트된다 이러면 안 돼.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파일 시스템만이 마운트의 대상이야. 오케이? 프로세스가 뭐니? 다시 말해봐. 뭐 같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 형세비. 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그거는 그냥 책에서 말로 가르쳐준 건데 그렇게 해서는 어디서 공부된 게 아니라고. 무슨 뜻이니? 네가 아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한번 말해봐. 모르면 여 앞에 와. 요즘 이 앞에 빈자리 있어. 이 앞에 땡큐. 오에티가 처음에는 이제 제어권을 먼저 줬을 때. 좋아. 그 다음.
네네, 프로세스라고. 언제 제어권을 넘겨주는데? 프로세스가 됐다. 피부를 사용해야 되지. 형수봐, 너 예습 안 했지? 어? 그 뒤에 좀 서있자. 볼 받자. 뻑뻑거리는 거 예습 안 한 게 보이거든? 그 옆에. 내 예습해. 네가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뭐니? 유저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때 OS가 프로그램을 제어컨트롤을 보내주면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변경할 수 그거는 내가 가르쳐준 거야. 예습에서 네가 스스로 공부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왜 예습 안 하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벌 받아. 네 스스로를 벌해. 또 그 다음 거기서 어디로 뜰까? 앞으로 뜰까? 옆으로 뜰까? 옆으로 가래. 그 옆에 누구냐? 그 옆에 누구냐? 아무나 해. 네 친구, 너 늦게 온 친구 때 막. 프로세스가 뭐냐? 응? 예습한 내용을 얘기해. 그렇게 예습했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거든. 말 안 하고 올까, 너부터? 공부해.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어디로 갈까? 앞으로 갈까? 뭐 하고 살아? 무슨 생각하고 살아? 공부하라는데.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죽어 있는 데서 살아있는, 살아가는, 이제 막 사는 과정이라고.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라면, 살려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야. 예습하면 그걸 알아야지. 누가 알아? 대답해봐. 들어와 있는 누구든지 대답해. 죽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프로세스가 되니? 아무도 예습 안 하니? 공부하고 와. 민 60만 원 얼마? 산. 산. 네. 대답해봐. 죽어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프로세스가 되니? 상태를. 메모리에 적재. 잠깐만, 얘가 뭔데? 상태를. 상태를 갖기 시작한다. 네. 맞아. 또. 실행 파일. 이 메모리에 적재될 때 실행 파일이 메모리 적재되는 거는 맞다.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적재가 안 되면 프로세스가 안 되는 것 맞다. 또 결정적인 차이가 안 왔다 했다. 그게 상태급도 맞고 또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 너들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약속하면 자리 돌아가. 예습해오기. 프로세스, 프로그램은 알지? 하드디스크에 죽어있는 죽은 육신이야. 그게 어떻게 사냐고. 프로그램 카운터. 그래, 프로그램 카운터를 에다가 CPU가 딴 데서 컨트롤을 넘겨주면 그놈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지? 또. 애기가 딱 태어나면 뭘 하니? 한번 생각해봐. 병원에서 뭘 해? 궁뎅이 딱 때리고 엥 하고 울지? 그 다음 뭐 해? 간호사가? 발바닥에 갖다가 잉크를 갖고서 글자를 막 쓰댄다. 지 엄마 이름을 막 적어대고 애 이름을 쓰니까. 그지? 그게 등록하는 과정이지? 세상에 이제 최초로 그 육신이 등록된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화가 되면 뭔가 그렇게 등록 과정이 있을 거라고. 그게 뭐니? 프로세스에 아이디가 붙는 걸 뭐라고 해? 그 학생한테 아이디가 붙어 있지. 숫자가 붙잖아. 학번이 붙잖아. 학교 딱 들어오면 숫자 주지.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면서 숫자를 주지. 부여를 하지. 그 숫자를 뭐라고 그래? PID. PID를 붙이기 시작한다. PID를 붙이는 거가 이제 프로세스가 보유한 ID를 부여받는 거야.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오지? 언제까지 그 PID가 써먹어? 프로세스가 죽을 때까지. 또 PID에 이제 교환화를 했다. 통관 카운터 주지? 스택 카운터 주지? PID 주지? 그 프로세스가 태어나면 대부분 파일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오픈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자산을 갖게 되잖아. 집도 갖고 논도 갖으니까 그게 재산 등록을 하듯이 또 사람이 세금을 내지? 프로세스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이 쭉 전개가 되는데 그거를 프로세스 관리하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치? 그걸 뭐라 그래? DCB라고 합니다. 영어로 Process Control Block. 그게 프로세스의 호적등본, 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야. 됐니? 프로세스의 컨셉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다 됐는데 마지막 줄에 보면 다시 프로세스는 A Program in Execution, 수행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Process Execution must progress in sequential fashion. 프로세스의 진행은 당연히 sequential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순차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다. A process includes a program counter. 하나의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PC를 단일 갖고 스텝도 갖고 데이터 섹션도 갖는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저 얘기야. 지난주에 짝대기 줘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자기의 고유의 주소 공간을 갖고 주소 공간이라 하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스택을 갖는다. 그치?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는 뭐냐? 이제 얘 이 애기가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겪듯이 프로세스도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가 되면 이 프로세스가 생로병사를 겪게 된다고. 첫 번째 생이 뭐니? 복, 크리에이션이야. 두 번째,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지. 그게 레디 상태고, 일을 하는 과정이 러닝 상태야.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잠이 자지. 자는 게 슬립 상태고, 또 IO를 할 때도 실제 메인 프로세스는 슬립을 하고 있다가 IO, CPU가, 새끼 CPU가 돌지. IO 할 때도 슬립 상태에 간다고.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면은 이제 터미네이션이 된다. 그게 프로세스가 겪는 가장 일반적인 다섯 개 상태천이야.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태천이도 아홉 개짜리가 있긴 한데 이 다섯 개가 기본이고 다섯 개를 정리하면 더 간단하게 두 개로 한다고 그랬지? 하나가 뭐니? 어? 러닝. 두 번째는? Not running. 돌거나 돌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거를 그 이 중에서 도는 게 뭐니? Running. 나머지는 다 not running에 속해. New나 waiting이나 ready나 terminated 이게 전부 다 not running에 속한다고. 다섯 개의 상태 천의를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 얘와 나머지 이렇게 두 개로 됐지? 질문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자르고 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 천의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러닝인데 프로세스를 나머지 과정이 있는 거가 전부 다 이 러닝을 위해서 생긴 거다. 그치? 그래서 러닝이 제일 중요한 거고 러닝을 하려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최초로 만든 다음에 이놈을 러닝으로 보내려는데
러닝을 하고 싶은 CPU는 하나밖에 없고 러닝을 하고 싶은 프로세스가 수백 개거든. 그래서 차례를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자기 순서가 되면은 이렇게 디스패치가 돼서 CPU를 찾아 본다고. 근데 이 프로세스 혼자서 돌 수가 없지. 수백 개 중에서. 그치? 그래서 100개가 하고 경쟁을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돌다가 스탑하다가 돌다 스탑하다가 한다고 그랬다. 그치? 그래서 그 한 짧은 시간을 이름하여 뭐라고? 뭐라고? 지난주에 가르쳐 줬어, 이름. 한 퀀텀.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동안에 돌다가 돌면 자기가 돌만큼 돌았어. 그리고 나서 다시 레디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웨이팅 상태로 간다고. 이 웨이팅이 다른 말로 슬립이다. 웨이팅 혹은 슬립 상태로 갔다가 이게 쭉 다시 러닝을 하는데, 자 얘가 러닝에서 언제 레디로 가고 언제 웨이팅이 가니? 예습을 안 하는 이놈들이 아는 턱 있나? 언제 웨이팅으로 가? 그러시다고 옆에 여학생이 공부를 해줄 거다. 공부했니? 응. 어. 지금 나와 있는 길 아니에요? 뭔데? 아이유나 이벤트를 기다릴 때. 아, 그건 나도 보이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니? 왜 프로 러닝 프로세스가 아이유 할 때 실패해? 왜 아이유 하니? 언제 아이유 해? 어? 입출력을 어? 요할 때 아이오. 왜 입출, 그래, 언제 입출력 하냐고? 질문을 못 알아들었구나. 너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 프로그램을 1000줄짜리가 있고, 10000줄짜리가 있고, 100만줄짜리가 있고, 1000만줄짜리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니? 크게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눈다. I/O와 I/O 잡이 있고 CPU 잡이 있어. 하나의 긴 프로그램은 I/O 잡과 CPU 잡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왜 그래? I/O가 없으면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 프로세싱이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잖아. 근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 입출력을 통해서 가져오지. 입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처리하고 버리고 출력을 하고 또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프로세싱하고 출력하지. 너들도 그러지? 언제 입력했어? 아침 오기 전에? 뭐 입력했어? 된장찌개 먹었어? 김치찌개. 학교 오기 전에 김치찌개 입력했어? 지금 프로세싱 중이지? 집에 오면서. 언제 출력해? 언젠가. 그치? 그 사이에 프로세싱 하는 게 CPU가 쓰는 시간인데, 그치? 왜 입력해서 왜 김치찌개 먹었니? 공부하려고. 이게 CPU 타임이야. 입력 시간과 CPU 타임과, 그치? 데이터 입력 시간과 CPU 타임과 출력 시간이 있어. 또 반복된다, 그치? 그래서 이게 입력 한번 딱 했다가 굉장히 오래 도는 CPU 타임을 갖고 있는 놈도 있다. 예를 들면, 계산기, 요새, 그, 팩토리아, 옛날에 내가 너들 맡은 학생일 때 계산기를 샀어. 카시오 계산기도 있고, 샤프도 있고, HP도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계산기 성능 계산할 때, 리뷰할 때 뭘로 해? 요새도 그게 말이 되나 모르겠다. 96 팩토리아인가, 팩토리아를 누르면, 어떤 거는 한참 있어야지 답이 쫙 나와. 어떤 건 금방 나오고. 그래서 96인지 92인지 팩토리아를 눌러보면 그 계산기의 성능을 알 수 있었거든. 그런 거는 입력이 96 팩토리아를 들어가 딱 하나를 들어가는데 컴퓨테이션이 무지 긴 시간이야. 그치? 그런, 긴 컴퓨테이션이 있고, 짧은 IO가 있는 놈도 있고, 거꾸로도 있다. 컴퓨테이션은 굉장히 짧고 아이오 막 굉장히 많은 게 있다. 예를 들어봐. MS 워드는 어디에 속해? 그 MS 워드 프로그램 그 자체는 CPU 컴퓨테이션 시간이 많아? IO 시간이 많아?
아이오가 많아? 이렇게 CPU 시간이 많은 게 뭐니? 있거든요. 여기 아는 것 중에서. 어? 말해봐. 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연산이 많은,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어? 비주얼 C++, 어. 컴파일.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파서 축이 만들고 이런 건 순전히 내부 오퍼레이션이거든.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이 많은 거다, 그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책에 있는 거 내가 읽고 설명하는 거 의미 없지. 책이 없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시간인데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이게 CPU 시간이고 IO 시간이고 또 CPU 시간이고 뭐 입력 시간이고 출력 시간이로 시작. 이제 또 출력 다음에 입력이 일어나야 되고 컴퓨테이션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출력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게 반복되는 게 프로그램이잖아. 여기 짠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이라고. MS 워드도 이러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다, 그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입력, 컴퓨테이션과 입력과 컴퓨테이션과 출력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모든 프로그램이 그 돌아가는 일반적인 패턴이야.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은 CPU를 먹는 시간이고 입력은 입력 디바이스를 먹는 시간이고 출력은 출력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력을 하는 동안에는 컴퓨테이션을 정지를 하지. 정지를 하고 입력할 때도 출력과 컴퓨테이션을 정지하고 입력만 한다, 그지? 다시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수백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옆에서 딱 봐. 그래서 이게 시간표를 보면 컴퓨테이션이 필요할 때만 CPU 활동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얘도 컴퓨테이션이 필요할 때도 IO 할 때는 IO 하니까 CPU를 뺏어야 되잖아. 맞니? 그래서 또 컴퓨테이션 할 때 CPU 주고 출력할 때는 출력 디바이스만 주고 CPU는 뺏어야 되지. 그러네? 그래서 이게 CPU를 무한히 할당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스케줄러가 들어간다고.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돌아가는데 CPU 타임이 필요할 때 그 프로세스만 CPU를 주고 IO 할 때는 CPU를 뺏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뺏어서 또 다른 IO 할 때 이 프로세스의 CPU가 필요하면 그 CPU를 이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해주는 게 스마트하지. 그게 스케줄러야. 그래서 이게 자연 현상이잖아.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돌아갈 때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지. 이거로 인해서 스케줄러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얘기요. 이때 그래서 스케줄러의 필요성이 저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왜 스케줄을 하냐? 이것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유식한 말로 이 컴퓨테이션 시간을 CPU 버스트라고 한다. CPU가 붕하고 노는 시간이라고. 나는 이런 것들을 IO 버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IO 바운드 잡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는 CPU 바운드 잡이라고. 다시 정리. 이 얘기를 짧게. 모든 프로세스는 CPU 바운드잡과 IO 바운드잡이 섞여 있다. 그치? 그래서 CPU 바운드잡을 할 때는 CPU를 할당을 해야 되고, 그 CPU 바운드잡이 끝날 때는 CPU를 할당, 다시 돌려받아야 돼. 그치? 그래서 CPU를 할당을 했다가, CPU를 뺏어냈다가, 할당했다가, 뺏어냈다가, 반복해야 된다고. 누가 해? 그거를 할 누군가가 필요했어. 커널 속에서. 그래서 스케줄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됐지? 그래서 이 상태 처리 극도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 또 다른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가 많은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치? 근데 하나의 컴퓨터 속에는 저런 프로세스가 수백 개가 동시에 돌아가잖아. 동시에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굉장히 복잡하지. 어쨌든 못 그릴 일은 없는데, 이 그림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상태 처리를 이렇게 하고 죽는다, 그런 얘기야.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기다렸다가 놀다가 잠도 잤다가 이 웨이팅하고 레디하고 나르는 거다. 아이오가 끝나면 다시 러닝으로 가고 싶지. 네. 언제 얘가 바로 이리로 가? 아니, 이메 아니야. 언제 가? 경쟁 프로세스가 없이 지 혼자 돌면. 그치? 오직 이 CPU 하나에 프로세스 딱 하나만 있으면 지가 생성되자마자 웨이팅 레디 안 하고 바로 이리로 가겠지. 러닝 갔다가 CPU 타임도 CPU 볼스 때 CPU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IO가 따라오니까 IO를 하다가, IO 끝나면 또 CPU 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패턴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 레디가 왜 있니? 여러 프로세스가 하나의 CPU를 두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용어. 용어를 한국말로 용어라고 하고 용어로 터미널러지라고 한다. 이거하고 데피니션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용어가 있지. 그 용어를 딱 얘기하면 개념, 긴 개념을 한 방에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 용어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게 좋은 용어를 적절히 구사하면 그 사람이 스마트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좋은 용어를 잘 기억해.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딱 두 개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지. 레디는 Q다. 이게 긴 Q거든. Q. 이렇게 생긴 놈 있잖아. Q의 특징은 뭐니? 아는 것 같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지? First in, first out이다. 그치? 여기에 Q의 특징인데, 얘가 Q로 생겼다고. 실제로 만들 때는 Q로 만들어. 레디 Q고, 웨이팅 이것도 Q다. 근데 두 가지, 레디 상태에 있다가 이게 CPU를 딱 할당하고 돌아 들어가는 이거를 디스패치라고 한다. 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디스패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CPU가 레디 Q에 있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서 러닝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긴 아는데 아주 스마트한 건 아니야. 레디큐에 있던 프로세스가 스패치가 돼서 러닝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주 스마트한 말이라고. 됐지? 그 다음에 디스패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리즘이라고 하기도 한다. 반대는 이쪽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를 세이브라고 해. 이 중에 반대 개념이다. 그거는 조금 이따 나올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용어가 중요하고, 이게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좋은 단어, 이런 용어가 아니야. 그 다음에 러닝에서 IO를 만나면, 왜 IO를 만나니? 너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놔서 그래. 프로그래머가 IO를 그 순간에 하라고, 예를 들면 파일 리드를 하라고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이게 IO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IO를 하면 IO가 끝날 때까지 디스크를 돌려서 읽을 때까지 이 프로세스는 잠을 자고 있다고, 슬립을 하고 있다가
자료가 끝이 나면 디스크가 인터프트를 끌어주지. 그러면은 이놈이 웨이크업을 한다고. 웨이크업을 해서 IO OR 이벤트가 IO OR 이벤트 컴플리션 이거 아니다. IO OR 이벤트가 컴플리션 됐다는 뜻이야. 끝나면 이게 레디큐로 다시 돌아간다고. 레디큐로 갔다는 얘기는 나는 모든 IO는 다 끝나서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다시 CPU를 갖고 할당해 주시면 내가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다시 얘가 이렇게 와서 CPU를 차지하고 또 돌아간다. 이런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 프로세스 3개 천리도는 항상 지으면 나온다. 무조건 이유 없이. 자, P10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P10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호적 등본 같은 겁니다. 하나의 each 프로세스가 와 each 프로세스 개별 프로세스와 어소시에이션된 정보를 비시를 합니다. 첫째, 프로세스 스테이트, 프로세스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어? 먼저 누구? 아니 어떤 상태가 있어? 복실이요? 프로세스는 어떤 상태가 있어? 상태, 프로세스 스테이트가 누가 안 되지? 어떤 상태가 있냐고? 그래, 다섯 개의 상태가 있지. 다섯 개의 상태 값을 지금 프로세스 이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니까 현재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에 있다, 레디 상태에 있다, 슬립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 값을 여기 적어둔단 말이야. 두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 어디에 있어? 이 프로그램 카운터 어디에 있어? PC가 왜 여기 전문이? 이거 알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 지금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뭔데? 다음 명령어. 다음 실행할 명령어. PC는 항상 다음 실행할 명령어를 포인팅을 하는데 그 값을 왜 저기 적니? 들었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크게 말해봐. 다시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시작했던 위치가 끝났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들었어? 네. 뭐래? 프로세스가 돌다가 슬립을 하지. 슬립을 하는 과정이 지난번에 내가 아주 저 오약한 나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어? 프로세스가 슬립하다가 웨이크업하고 슬립하다가 웨이크업하는 이그잼플 하나 들었지? 아주 잔인한 이그잼플 하나 들었는데 뭐야? 금붕어 자냐? 나쁜 놈. 금붕어 이그잼플 기억 안 나? 금붕어 어떻게 한다고? 드라이 아이스 병속에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슬립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이오 할 때 금붕어는 슬립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따사물에 집어넣으면 금붕어가 살아나지. 그게 웨이크업한 상태라고. 그래서 그게 러닝 상태거든. 그러면 금붕어가 입을 벌리고 잘지 입을 다물고 잘지 정해지잖아. 그 상태 값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지. 그 보관 값이 프로그램이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놀다가 여기에서 슬립을 할지 여기에서 슬립할지 프로그램 카운트를 저장을 해야지 다시 알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또 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저기 프로그램 카운트를 저장을 하는 거라고. CPU 레지스터스 왜 저장해? CPU 디자이너가 CPU 내에 레지스터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니? CPU 레지스터를 몇 개를 만든다는 걸 왜 정해? 누가 어떻게 왜 어떻게 어떤 개념으로 정해? 나 안 찍어도 돼. 응? CPU 디자이너가 어떻게 CPU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근데 저게 레지스터 몇 개 만들어? 내가 말해준 거를 비디오를 그냥 봐. 일부러 찍어놓는데, 이놈들아. 말해준 거를 왜 몰라? 반복하지 않냐. 레지스터 몇 개 만들어? 이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 책 중에 누구였어? 엑스 중에 누구야? 공부 무시했네. 학생은 반밖에 안 하잖아. 무시하냐? CPU 내 레지스터 개수가 몇 개니? 응? 몇 개니?
최적이 돌면 되지. 내가 뭘 물어보니? 애들이 하시고 그 컴퓨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르쳐준 대로 레지스터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니까 있어야 된다고 기억만 하는 거라고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치? 레지스터가 있으면 이놈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나이가 됐잖아. 그치?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고민할 때가 됐잖아. 근데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사냐고? 그게 나를 얼마나 바라게 하는지 하겠어. 멍하게 산다는 얘기죠. 시디 속에 레지스터가 딱 두 개, 세 개만 있으면 된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레지스터가 있다. 외워. 어? 첫 번째 레지스터가 꼭 필요한 레지스터가 뭐야? 프로그램 카운트는 없으면 안 돼. 둘째, 스택 오퍼레이션 꼭 있어야 돼. 스택 오퍼레이션 해야 되니까. 스택 오퍼레이션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 카운트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실행한 능력의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우선 안 돼.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 카운트가 없으면 스택이 없으면 스택 오퍼레이션 못해? 스택 안 하면 되지. 스택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펑션 콜을 못해. 펑션 콜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쭉 계속하면 되잖아. 그치? 반복하는 거 계속 카피해서 집어넣어. 그럼 돌긴 돈다. 맞지? 네. 펑션 콜은 스택이 없으면 펑션 콜 안 하면 돼. 그래도 가장 무식하게 전쟁 세상이 없어지고 혼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짜도 돼. 맞지? 내가 뭘 원해. 그치? 그걸 알아라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니? 어큐뮬레이터야. 어큐뮬레이터도 없어도 돼. 밖에서 메모리 하나 정해놓고 그걸 어큐뮬레이터로 쓰게 된다고. 속도가 엄청 많이 느려지도. 그치? 그런데 컴퓨테이션에 이해 감이 오니? 나머지 데이터 레지스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거 어디다 쓰냐고. 왜 있어? 보조 장치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은 속도가 더 빠를 뿐이야. 그래서 저기에 내가 왜 이거를 열려서 하냐? 이게 금복물을 얼렸다가 다시 녹으면 살아야 되잖아. 프로세스를 돌던 놈을 얼렸다가 녹이면 이놈이 다시 프로세스가 돌아야 되거든. 근데 잘못 얼리면은 이게 안 돌까봐 걱정이 돼서 어디까지 저 슬립을 저 얼릴 적에 보관을 하고 뭘 보관을 안 해도 되냐? 그건 너들이 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 잘못 프로세스를 중지를 시키면, 중지시키고 정보를 부족하게 쓰이고 하면 이게 나중에 리줌했을 적에 다시 살렸을 적에 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이슈라고. 프로세스를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거는 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즘은 저기 서버에서 주로 컴퓨테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서버에서 프로세스가 돌다가 이게 다른 CPU로 옮겨 이동 떠돌아다닌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 다니니? CPU 로드가 높은 데서 CPU 로드가 낮은 데로. 요즘도 이렇게 한 방에 가득 차 있는 게 싫지. 밀도가 높은 게 싫다고. 그러면 밀도가 낮은 놀고 있는 CPU 쪽에 가서 돌면 저 혼자 빨리 돌 거 아니야. 그것도 CPU가 얼린 상태로 넘긴다. 이게 도는 상태로 넘길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걸 똑똑한 말로 프로세스가 이동한다고 그런다. 마이그레이션. 그게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이야. 프로세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똑같이 러닝 상태의 프로세스를 일단 얼려서 정지시켜 놓고 딴 데 넘기고 거기서 다시 돌린다고. 그치? 그래서 너들 한국에서 저기 LA에 방어회를 보낸다. 그치? 그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해 줬지? 방어에다가 침을 놓으면 방어가 좋은데
숨도 맥박도 굉장히 천천히 뛰고 거의 뭐 죽은 상태처럼 되나봐. 숨을 안 쉬니까. 숨을 아주 천천히 쉬니까. 그래서 이 냉동 컨테이너에 광어를 차곡차곡 싸서 잔뜩 집어넣는데 물을 조금 넣고 거의 뭐 광어 90%에 물 10%만 집어넣은 상태로 LA를 컨테이너를 뭐 한 일주일 보내잖아. 그러면 LA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에서 반대쪽에 침을 놓으면 광어 퍼덕퍼덕하고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화로를 미국에 수출한다. 그 과정이랑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이랑 아주 흡사해. 그래서 프로세스 스테이트가 적혀 있고 컴플레인 카운터, CPU 레지스터. 이 CPU 레지스터를 주민등록증본에 등록하는 이유가 이 레지스터 값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 보관하니? 프로세스를 죽였다가 살려야 되거든. 살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놈들이 레지스터 값이라고 지난주에 말을 했다고. 그 다음에 CPU 스케줄링 인포메이션. 이게 뭐니? 스케줄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값들. 스케줄링을 하는데 필요한 값들도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이 프로세스가 지금 내 메모리에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또 얼마만큼 메모리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Accounting information, 그 다음에 IO status information. 입출력을 어디까지 했고, 입출력이란 게 주로 파일이다. 이 프로세스가 한번 딱 시작하기서 돌기 시작할 적에 파일을 오픈을 했을 거 아니야. 오픈을 하다가 이 프로세스가 죽어도 오픈된 파일은 가만히 있어야지. 또 살아와서 또 놀 테니까. 그래서 오픈된 파일이 몇 개가 있으며 어떤 파일을 오픈해 놨으며 파일이 오픈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니? 이 파일의 포인터가 어디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응? 포인터 관리가 파일 오픈의 핵심이다. 이해돼? 저 뒤에 친구들 이거 남학생 어디 갔다 버렸어? 아, 너 앞에 그럼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같이 오다가 그 놈은 나가서 먹나보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로 설명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포인트가 무슨 포인트니? 응? 이게 리스트 오브 오픈 파일이고 이 포인트는 나온 대로 말해. 맞으려고. 네가 아는 포인트가 세 포인트밖에 없는데. 생각해봐. 이게 PCB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어떤 자료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이게 테이블이니? 큐니? 링크드 리스트니?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앞에, 이 앞에 PCB와 뒤에 PCB가 연결이 돼야 되지? 그지? 그 포인트야.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PCB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야지, PCB도 쭉 찾아다니면서 검색을 할 거 아니야. 그 포인트고, 프로세스의 상태 값을 보관해준다고 그랬지? 프로세스 넘버? 이게 뭐니? PID다.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 보니 지금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수행되어 있는 상태에 와있다가 딱 끌었는지 레지스터 값들 다 보관해야 되고 왜 보관해야 된다고?
보내서 얘가 움직이거든. 나 이게 벌레인 줄 알고 자꾸 틀었더니 거기 때문에 그래. 재밌다. 레지스터가 현재 연산을 연산 과정에 있다가 이게 CPU를 딱 프로세스를 딱 끊는지. 그래서 이 레지스터 값이 없으면 연산이 이어서 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레지스터 값을 보관해야 된다. 메모리 리밋, 메모리가 지금 내가 얼마를 할당했고 내가 액세스 주소 공간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다 하는 것을 정해놔야지 되지. 아니면 자꾸 남의 다리 만지지. 그럼 손목을 잘라야 되니까 주소 공간 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오픈 파일, 이 프로세서가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쭉 돌면서 오픈된 파일들이 몇 개가 있을 거라고 그가 누군지를 적어놓고 기타 등등. 그래서 PCB는 저 정도의 프로세스가 하나가 태어나면 최소한 이제 PCB 정보를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다. 자, PCB는 어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어? 유저 프로세스가 들고 다닌다, 그지? 네. 즉 이게 아 괜찮아, 말 안 하는 것보다 몇 번 나. 이 PCB를 어디 보관해 뒀어? 어? 어디에 보관해 뒀어? 응? 이게 터널 자료 구조야. 이게 이제 터널 얘기하는 것들은 다 터널 속에 있어. 터널이 어디 있니? 이게 메모리지? 메모리의 앞부분에 커널이 있다고 그랬고, 이 나머지가 이게 유저 공간이거든. 이제 이게 유저 공간이 텍스트 대답이 있을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들었거든? 어? 여러 개 들었는데 커널도 텍스트 대답이 있을 때로 나눠지지. 커널도 큰 프로그램 하나니까. 그지? 그래서 PCB는 변수 아니야. 자료 구조니까 변수지. 변수니까 PSS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PCB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스케줄러는 요 안에서 돌, 꽁을꽁을 도는 프로세스지. 얘가 스케줄러가 이 PCB를 갖고서 스케줄링을 할 때 자료를 뽑고서 스케줄링 해준다 이런 얘기다. 이제 프로세스가 도는 게 눈에 조금씩 자꾸 보여야 된다. 어? 자료 구조고, 저기 자료 구조는 스케줄러가 스케줄링 할 때 참고로 하는 자료로 커널 속에 보관한다. 됐어? 마치 슬랙이 관리하는 출석부 비슷한 거다, 이제. 이게 뭐니? 이제 지금 저이 학생 이 친구 우리 과 아니야, 통신과 학생이야. 난 부끄럽지 않아? 통신과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는데 우리 전산과 학생은 뭐하니? 남학생들은 뭐하니? 한 번만 더 공부하는 거 다 자른다. 이게 이 그림이 뭐니? 누가 공부해봤어? 응? 이거 뭐 하는, 이거 누가 설명해봐. 나만 쳐다보지만 그거 설명해봐. 어제, 너들 교육받잖아. 교육받는 학생인지, 교육받는 학생 중에 제일, 공군에서 제일 높은 분이 교육처장이 있어. 교육처장이거든. 대령이야. 너들은 언제 대령이야? 너는 소위야? 누가 너는 소위야? 너는 훈련이 소위 되지? 이게 소위구나? 소위거든이 되지. 그게 뭐냐? 개그 모델이 될 것 같네. 개그 모델이 될 것 같아. 원사. 너 원사야?
솔직해라며. 아무 딸 있구나. 너들이 54살이 되면 되니까 가자 대대기 2년 남았어. 인자우리다 이제 봐봐 봐봐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지루가 있고 저기 프로세스 원이 있거든. 두 개의 프로세스가 CPU 화면을 가운데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 삼각관계라고. 어? 그래서 이쪽 프로세스가 저 CPU를 차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놓다가 이게 여기 짝대기 뭐니? 저 짝대기 뭐야? 아이오야. 아이오를 딱 하거든? 아이오를 하면 아이오 하는 순간부터 아이오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 상태 딱 들어가잖아. 이제 그래서 아이들 상태에 딱 들어가면 아이오 상태, 아이오를 딱 만나면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인터럽터와 시스템 콜, 시스템 콜이 아이오지. 어? 시스템 콜도 아이오거든. 그래서 딱 만나면 save a state into PCB0. 왜 PCB0에가? 이게 P0거든. 프로세스 0가 자기가 갖고 있는 중등 녹등본이 PCB0니까 PCB0에다가 자기의 상태값을 저장을 딱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save a state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나타났던 그 저 PCB가 테이블이잖아, 그지? 이렇게 칸이 많은데 그 칸을 다 채워놓는다는 뜻이다. 상태값만 저장한다는 뜻 아니다. 응? 이게 하나의 PCB잖아. 여기 값들을 다 채워놓아야 된다. 홀랑 다 꽉 채워놔야지 나중에 살았을 때 살아나온다고. 다 채우고, 그거 다 채우는 게 요 한 줄에 다 세이버 스테이트, 요 말이 아까 그 이전 페이지에 다 채워놓는다는 뜻이다. 채워놓고 기타 등등 찍찍찍 하고 나서 뭐해? Reload state from PCB1이지. PCB1은 누구거니? P1거지. 이쪽이 P1이거든. 프로세서 1이 PCB에 언제 상태를 세이브 해놨을 거 아니야. 이전에 어딘가 얘가 지금 아이들 상태에 있지. 아이들 상태에 가면 가기 직전에 여러분도 러닝 상태에 있다가 아이들 상태에 갔을 적에 상태를 이전에 세이브 해놨을 것이다 하는 거야. 그게 이 값이야. 그래서 PCB에 이전에 세이브 해놓은 거를 끄집어내서 리로드를 여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건부물을 살아있는 놈을 드라이 아이스에 집어넣는 과정이고, 이거는 드라이 아이스에 집어넣어서 꼬들꼬들한 거, 뭐라고 그래, 그 단단한 건부물을 따뜻한 물에 집어넣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 다시 살아서 움직이지? 그게 프로세스가 엑시큐팅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다가 또 뭘 만났어? 아이오를 만났어. 아이오를 만나면 왜 만나? 왜 아이오를 난데없이 만나? 근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어. 이 프로그램은 걔가 이렇게 여기에서 아이오를 하라고 프로그램 짜놨다고. 그래서 아이오를 만나면 또 다시